얘는 그 못해가지고 계속 기다릴 순 없으니까. 뭐야, 책상이 왜 한 점이야? 자, 이거.
자, 이거 너희들 목요일 그거는 너희들이 조금 그거 늦게 오니까 이걸 먼저 하거든? 앞부분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그거 봐야 돼. 보고 하고. 자, 아무튼 이거 두개 있지? 이거 두개 자리를 바꿔야 돼. 자, 요 adventurous를 여기 something 2로 보내. 알았지? So something adventurous. 자, 아무튼 그요. 자, 다음 거. 쓸 때? 쓰게 할때 여기 고쳐 쓴 걸로 해. Something adventurous 했지? 자, 그 다음 거. Before the start of school. 오케이. 자, 요거 해서 해보자. 자, 해서 해봐. It was. 자, 뭐였다?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 이었다. 우리 가족이 결정했어. 자, 뭐를 우리가 슈드가 뭐뭐 해야 한다죠. 우리가 뭐 해야 돼? Something adventurous. 무언가인데 Adventurous 봐봐. 어드벤처 잘 모른가? 자, 거기 안 나왔나 혹시? 그 나왔지, 왼쪽 밑에. 뭐? 모험에 나왔지. 네. 그 어드벤처가 모험이라는 뜻이야. 그럼 뭐야? 무언가 모험에 모험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한다. 근데 뭐 전에?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그죠? 그러니까 여름이고 그 여름 방학 때그 여름 방학 끝나면 학교가 시작하잖아, 그지? 근데 그래서 그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좀어 되게 어드벤처스한 모험적인 뭔가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나의 가족이 결정했던 때는 바로 여름 동안이었다. 뭐 그런 건데. 여름. 그렇지. 뭐 여름에 이제 많이들 하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를 이때 강조 그거라고 하는데, 암튼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이거 했던 때에는, 어떠했던 때에는, 뭐 했던 때는, 바로 여름 동안이었다. 이렇게 바로 여름 동안이었다. 자, 근데 자, 뭐 했던 때 나의 가족이 결정했지? 자, 이거를 결정한 거야. 자, 이거를 결정. 이거를. 그래서 뭐를 결정했어? 우리가 뭔가 모험의 무언가를 해야 한다. 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모험의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 어머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의 가족이
결정했던 때는 바로 여름 동안에 그런 결정을 했다. 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이거 됐죠? 오케이. 야, 은찬은 요거 앞부분 이거 해서 파인 영상으로 할 테니까.